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트를 이용해서 네 가지 맛으로 다양하게 프로즌 요거트를 만들어 볼게요. 사용할 냉동 과일은 조금 너무 크다 싶으면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초코맛과 플레인 맛은 얼린 요거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트 400g을 얼음틀에 넣어서 얼려 준비해 주세요. 프로즌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해요. 그냥 과일이랑 꿀, 요거트를 다 때려넣고서 휙 갈아버리면 된답니다. 저는 이제 꿀을 사용했는데 꿀이 아니라 뭐 물엿이라던가 설탕 아니면은 뭐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같은 다른 대체 당류를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트는 그릭 요거트 사가지고 사용했어요. 일반 요거트는 좀 너무 물 같은데 그릭 요거트는 좀 꾸덕해가지고 좀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푸드 프로세서로 돌려줄게요. 만약에 푸드 프로세서가 없으신 분들은 냉동 과일을 조금 해동하고 요거트향을 늘려가지고 믹서기로 간 다음에 냉동실에서 굳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완전 크리미하게 딱 소프트 아이스크림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짤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짜줄 거라 냉동실에서 30분 정도 더 얼려줄게요. 제 손이 뜨거워가지고 아마 이 상태에서 그냥 짜버리면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다른 맛도 같은 방법으로 갈아주시면 돼요. 저는 냉동 복숭아랑 딸기 두 가지 맛만 사용했는데 블루베리라거나 아니면 망고 같은 걸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푸드 프로세서에 갈 때 한 번에 곱게 갈리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지면서 잘 안 갈려지거든요. 그럼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요거트랑 과일을 한번 휙 섞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갈아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2분, 3분 정도 갈아줘야지 아까 그 딸기 프로즌 요거트처럼 부드럽게 완성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플레인 맛으로 만들어 볼게요. 미리 요거트를 얼음틀에 꽝꽝 얼려두었는데요. 얼린 요거트 200g에 생크림을 80g 부어주세요. 생크림이 없으신 분들은 우유로 대체는 가능한데요. 우유로 했을 때는 생크림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조금 가볍고 거친 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진한 맛으로 즐기고 싶다면 생크림을 넣어주세요. 이제 갈아줄게요. 얘는 과일을 갈았을 때보다는 조금 손쉽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쉐이크의 그 중간 느낌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먹기에는 조금 녹음감이 있어요. 그래서 통에 담아서 살짝 얼려준 다음에 먹을게요. 30분 혹은 1시간까지 얼린 다음에 먹으면 딱 좋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초코맛을 만들어 볼게요. 초코맛을 만드는 방법도 앞에서 플레인 요거트 만든 것과 동일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반쯤 갈았을 때 코코아 파우더를 추가해서 갈아주는 건데요. 코코아 파우더 넣은 초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말 생크림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럼 요거트의 시큼한 맛이 강한데 거기에 코코아 맛이 더해져서 되게 미묘한 맛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 넣으면은 이렇게 조금 더 묽게 나오는데 아까 플레인 요거트랑 마찬가지로 얼렸다가 먹어주시면 돼요. 단단하게 얼었던 아이스크림은 바로 먹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짤주머니로 짜줄 거라 소프트 아이스크림 느낌으로 주걱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조금 풀어주었어요. 요 정도? 이제 짤주머니에 담아서 그릇에 파이핑해 줄 건데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녹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담아줄 그릇을 냉동실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아이스크림을 담으면 훨씬 덜 녹기 때문에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저도 미리 냉동실에 넣었다가 파이핑 해줬어요. 요거는 복숭아 맛. 그리고 파이핑 하실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과일이 조금 덜 갈린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막혀버리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짤주머니로 짜시는 분들은 정말 곱게 갈아주셔야 돼요. 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맛 프로즌 요거트가 완성되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생크림이 들어간 플레인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뭔가 쫀득하고 부드러운 맛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과일이 들어간 딸기랑 복숭아 프로즌 요거트는 뭔가 입가심이 되는 상큼한 맛이었어요. 초코맛 같은 경우는 요거트랑 초코맛이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남편은 또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플레인 딸기 복숭아 초코순으로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더더 더워질 텐데 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프로즌 요거트 만들어서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